나오네요. 아,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엘 초클로라는 곡을 들려드렸어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레파토리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연 제목 리베로시스 마인드처럼 저희다운 것들 그리고 리베로시스라는 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막 좀 정신없고 힘든 것들은 조금 잊고 원하는 대로 하며 살자라는 뜻인 저희 팀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음악들 그리고 제가 여행하면서 썼던 그런 곡들을 곡목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엘 초클로라는 곡은 되게 유명한 탱고 곡이에요. 탱고 안에서도 전통적인 탱고, 되게 오래된 탱고 곡이고요. 그 다음으로 연주해드릴 곡은 사실 올해 피아졸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피아졸라 레파토리를 오늘 리스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곡으로 보여드릴 곡은 에스콸로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에스콸로는 상어, 이렇게 상어가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앞에 인트로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약간 폭발적이고 흥나고 멋있고 힘든 곡이에요. 오늘 사실은 관객분이 어느 정도 왔는지 항상 이렇게 조명이 밝으면 보이지 않지만은 아까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되게 신나게 두 번째 곡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브라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 귀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사실은 관객들 만나서 연주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멋이기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특히 공연하는 연주자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 직접 뵙고 공연할 때 얻는 박수 소리나 환호 소리 하나가 저희들의 거의 한 달을 지켜주는, 약간 한 달 동안 저희한테 에너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제 자작곡인데요. 오늘 리스트 안에는 이제 제가 쓴 곡들도 나와요. 개인적으로 제가 쓴 곡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요. 저희 앨범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앨범을 사실 수도 있고,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이제 또 스트리밍 잘 되니까요. 루나라는 곡이고요. 루나는 달이에요, 스페인어로. 제가 달 시리즈로 곡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곡도 When Dew is looking at the moon 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이슬이 달을 쳐다볼 때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 이름이 이슬이라서 달을 쳐다볼 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연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은 사실 앨범 안에서는 현악기가 8개나 들어있어서 더 풍성한 사운드로 눈물을 흘리시며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되게 오늘 슬픈 곡도 몇 개 있고 신나는 곡도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저희 대표 시리즈 제가 1집을 냈을 때 와인 시리즈를 이제 줄줄이 만들었는데 그 와인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곡인 루틴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이제 저희가 제가 사실 지금 보이는 사진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이 사진 아르헨티나 제가 처음 갔을 때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이렇게 되게 예술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손을 많이 떨어서 손 떨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얻어 걸린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면서 또 아르헨티나 생각하면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와인 중에 하나인 루티니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티니 들려드릴게요.
루틴이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이제 첫 번째 와인 시리즈 곡이에요. 이 곡은 이 곡 또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마셨던 와인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제가 썼던 탱고 곡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매를 한 곡이 루이지 보스카 이 곡이에요. 이 곡하고 루틴이를 동시에 2018년도에 싱글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리베로시스라는 그룹을 시작하게 해준 곡과 같은 곡입니다. 루이지 보스카, 또 요즘엔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거의 안 마시고 있는데 또 한 잔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약간 와인을 한 잔 드신다고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루이지 보스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멜로우하고 약간 서정적인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그 다음 곡으로는 좀 강렬한 곡을 조금 들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곡이 두 곡이나 남아있네요. 네. 이 곡은 엘 돌로르라는 제가 스페인 여행 다녀오고 나서 쓴 곡인데요. 사실 제가 썼던 곡들 그리고 리베로시스가 연주하는 모든 곡들은 다 여행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멀리서나마 약간 스페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엘 돌로르인데 스페인어예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바꿀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스페인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을 이렇게 돌면서 여행하던 기억으로 만든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길게 치시니까 제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예전에는 멘트를 저도 더 길게 하고 더 이것보다 더 길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리고 관객분들도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반응해 주셨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이렇게 가려 있으니 박수로 뭔가 진득하게 손끝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곡은 또 약간 여러분이 눈물 흘리게 만들 이렇게 앞에를 깔아놔야 연주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관객분들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 제가 피아졸라 레파토리 중에서 사실은 되게 많이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지만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심파 같은 멜로디도 너무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 곡이에요. 오블리비언 연주해 드릴 건데요. 한국말로는 망각이라는 뜻이죠. 잊고 싶은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블리비언 연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베로시스 어느덧 활동한 지 4년 차 된 그룹이 되었어요. 맞죠? 18, 19, 20, 21, 4년 차. 멤버들 오랜만이니까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박수 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할게요. 드럼에 멋진 드러머 이재원 씨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든든한 베이시스트 김영우 씨입니다. 아름다운 첼리스트 김옥정 씨입니다. 귀여운 바이올리니스트. 네. 우리 팀에서 귀여움과 억울함을 맡고 있는데요. 너무 멋진 바이올리니스트 남근형 씨입니다. 저는 곡 쓰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여행했던 뮤지션 김이슬이라고 합니다. 리베로시스 곡 중에 이 곡이 되게 가장 힘든 곡인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곡이요. 써있지만은 이 곡이 1집에 들어있죠. 그때는 드럼도 없이 녹음을 했었으니까 저희 또 2집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큰 프로젝트 이제 막 빅밴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리베로시스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대부분 공연 일정은 인스타그램에만 올리기 때문에 이슬뮤직 아니면은 리베로시스 찾아보시면은 인스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가장 마지막 곡 노이스케이프 탈출구가 없다는 가장 힘든 노이스케이프 들려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곡 더 할까요? 그러면은 피아졸라 100주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졸라 곡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번 오랜만에 네,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피아졸라 곡 리베르 탱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뵐게요. 리베로시스였습니다.